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남권 주민들의 관심사인 동해안 발전본부 이전지가 포항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전 규모는 해양 분야 4개 과고 인원은 60여 명입니다. 이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상반기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이사가 한창이지만 그대로 남겨진 동해안 발전본부. 동해안 발전본부 이전지로 포항이 확정됐습니다.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이전 추진위원회는 3차 회의를 갖고 대구 경북 연구원으로부터 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뒤 토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적합성과 접근성, 파급 효과성 등을 종합 분석하고 30명의 평가를 거친 결과입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평가한 결과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동해안 발전본부 이전 시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옮겨올 인원은 수산진흥과와 해양항만과 등 해양수산 분야 4개 과에 62명입니다. 포항시는 규모는 적지만 환동해안 시대가 열렸다며 착실하게 수용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 기능을 주축으로 한 본격적인 환동해 발전을 선도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당분간 동해안 발전본부가 대구청사에 남을 것이라면서도 포항시와의 협의에 따라 이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늦을 수도 있지만 이르면 6월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새 건물을 지어 완전히 이사하려면 최소한 15,000여 제곱미터의 터가 있는 곳을 정해 터를 닦고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2년쯤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